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국제도시와 국제공항은 어느 공항이 있을까요? 2023년 3월 기준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한국 인천공항에서 가장 많은 화물톤수의 화물이 발생한 도시와 공항은 어떤 공항이 있을지, 어느 도시들과 어느 나라들이 한국의 무역경제를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국토전략TV? 대한민국은 제조업 국가입니다. 과거에는 중공업 제품들, 즉 배로 실어 날라야 하는 제품들이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었지만 지금은 항공기에 실을 수 있는 작은 고부가가치 물건들이 해외로 많이 수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화물 톤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과 교역이 활발한 나라의 랭킹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럼 20위부터 살펴볼까요? 20위 도하 DOH 2271톤. 중동의 진주 카타르 도하 하마드 공항이 20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공항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 공항인데 여객 기능뿐 아니라 화물 처리 톤수도 아주 많습니다. 카타르 도하 국제공항은 중동 지역에서 주요한 항공업으로서 매년 많은 국제 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271톤의 화물이 인천공항에 오가는 것으로 보아 한국과의 무역이 활발한 공항입니다. 도하 국제공항은 카타르의 수도인 도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등이 있어서 다양한 국제항공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한국과도 직항으로 운항되는 항공편이 있습니다. 도하 국제공항의 화물 교역 품목은 주로 석유제품, 철강, 화학제품, 전자제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은 카타르와 인근 국가들의 주요 수출 품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카타르는 세계적으로 유수한 자원을 보유한 나라로 인공기와 기타 산업용 부품 등도 주요 수입 품목 중 하나입니다. 한국과 카타르는 LNG,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카타르에서 수입한 LNG 등 자원을 기반으로 한 수소 생산 등의 새로운 에너지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위 마닐라 MNL 2321톤. 한국전쟁 우방국이자 많은 우리 교민들까지 살고 있는 필리핀은 점점 그 교역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니노이 아키노 공항은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국제공항입니다. 마닐라 국제공항은 필리핀에서 가장 큰 공항 중 하나로 필리핀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항공여행의 중심지로서 매년 수많은 여행객과 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제선과 국내선을 모두 운영하며 국제선의 경우 한국과도 직항으로 운항되는 항공편이 있습니다. 마닐라 국제공항의 화물 교역 품목은 섬유, 의류, 전자제품, 식품 등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주요 수출 품목으로 섬유, 의류, 전자제품, 반도체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마닐라 국제공항을 통해 다양한 국제시장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교역이 활발한 나라로 자동차 부품, 섬유, 반도체,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은 인재와 인프라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자금을 활용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8위 광저우 CAN 2407톤. 중국이 홍콩 옆에다가 만든 초대형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광저우시인데요. 광저우는 선전 홍콩 마카오를 아우르는 중심 도시로 정책적 성장을 희망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광저우시 인구만 1800만 명 규모에 달해 어마어마한 세계적 대도시권입니다. 중국 광저우 국제공항은 광동성 지역의 중심지인 광저우에 위치한 항공업으로 중국 남부 지역에서 주요한 국제공항 중 하나입니다. 광동성 지역은 가전제품, 섬유제품, 가구, 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높은 생산성과 수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저우 국제공항에서는 이러한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다양한 국제시장으로 수출됩니다. 특히 광저우 선전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릴 정도로 중소규모 전자업체들이 많아 한국산 반도체 수요가 많습니다. 한국과 중국, 그중 광저우권 도시들은 상호무역이 매우 활발한 나라로 한국에서는 광저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매우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섬유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저우 국제공항은 국제선을 운영하는 주요 공항 중 하나로 여객 및 화물 운송 모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저우 국제공항은 국제항공기구에서 상위 랭킹에 위치한 공항 중 하나로 교통편이 매우 편리하며 최신화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17위 달라스 T
DFW 2468톤. 미국 텍사스는 최근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를 제치고 새로운 IT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많은 한인들이 거주해 무려 7만여 한인들이 거주 중입니다. 미국 달라스 공항은 미국 텍사스 주 달라스에 위치한 국제공항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공항 중 하나입니다. 이 공항에서는 자동차 부품, 항공기 부품, 의료용품, 화학 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교역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국내외 수많은 기업들이 활발한 무역활동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는 나사 휴스턴 우주센터가 있을 정도로 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매우 밀접한 경제적, 정치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이며 달라스와 인천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는 썬벨트라고 해서 쾌적한 기후 조건을 갖추어 실리콘밸리에 많은 IT 업체들이 이주하며 반도체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공항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 중 하나로 7개의 여객터미널과 5개의 화물터미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달라스 공항에서는 매년 많은 여행객과 화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최신화된 시설과 편리한 교통편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16위 앵커리지 ANC 2604톤. 앵커리지 국제공항은 알래스카에 위치한 공항인데 희한하게도 여객 인원은 0명입니다. 화물만 오고 가는 공항이라는 것인데요.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은 미국 알래스카의 중심지 중 하나로 주로 석유, 철강, 난방기기, 생선 등의 제품들이 교역됩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주로 면적이 매우 넓고 자연환경이 풍부합니다.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다양한 국제시장으로 수출되며 이를 위해 앵커리지 공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과 알래스카는 지리적으로 먼 지역이지만 한국에서도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자연자원 및 식품 등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업산지 중 하나이며 한국의 수산물 수입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앵커리지 공항은 알래스카 내에서 가장 큰 공항 중 하나로 4개의 여객터미널과 2개의 화물터미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공항은 미국과 국제선을 운영하며 알래스카를 비롯한 북극권에서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최근 알래스카는 한국 여수시가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할 정도로 여수시의 석유화학공단에 많은 양의 알래스카산 원유를 수출해 알래스카와 한국과의 경제적 유대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알래스카산 원유를 가공하여 인근 국가의 고부가가치 석유 제품으로 수출을 해서 한국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수출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15위 호치민 SGN 2617톤. 베트남 호치민 공항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국제공항 중 하나입니다. 이 공항은 대한민국과 베트남 간의 경제적 관계가 매우 밀접한 지역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사실상 한국에서 진출한 대기업에 의해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호치민에는 삼성전자가 진출을 한 이후로 동남아 최고의 경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공장들이 진출하는 만큼 많은 부품들이 호치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가파른 경제 성장과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한국과의 무역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두 나라 간의 상호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14위 아틀란타 ATL 2656톤. 2019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은 미국 애틀란타 하츠필드의 잭슨 국제공항입니다. 코카콜라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미국 아틀란타는 조지아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틀란타는 7만여 한인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96년 아틀란타 올림픽 이후 한국에 널리 알려진 도시인데요. 미국 아틀란타 공항은 미국 조지아주의 대표적인 국제공항 중 하나입니다. 이 공항에서는 자동차 부품, 항공기 부품, 의료용품, 화학 제품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들이 교역됩니다. 아틀란타는 미국에서 중요한 물류 중심지로 국내에서 생산된 다양한 제품들이 국제시장으로 수출되며 이를 위해 아틀란타 공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두 나라 간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이며 애틀랜타와 인천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나라 간의 상호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은 미국 내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로 매년 수많은 여행객과 화물이 이용하며 최신화된 시설과 편리한 교통편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13위 비엔나 VIE 3153톤. 빈 공항의 거점 항공사 4개 중에는 대한항공 카고가 있을 정도로 빈 공항은 한국의 주요 물류 교역 공항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항은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국제공항 중 하나입니다. 이 공항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는 비시그라드 국가들,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과 인접해 있어서 주요 제품들이 교역됩니다. 비엔나는 유럽 내에서 중요한 물류 중심지로 국내에서 생산된 다양한 제품들이 국제시장으로 수출되며 이를 위해 비엔나 공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승용차, 차량 부속품, 의약품 등이 주로 수출되며 엔진도 많이 수출됩니다. 원래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비시그라드 국가 중 하나인 체코 프라하 공항의 지분을 44% 인수한 이후로 체코 프라하 공항이 동유럽의 주요 교역 공항이었지만 지분이 매각된 이후로는 비엔나 공항이 주요 교역 공항이 되었습니다. 12위 뉴욕 JFK 3777톤. 뉴욕 공항은 미국 동부 지역의 대표적인 국제공항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유럽에서부터 아시아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교역됩니다. 특히 뉴욕은 세계적인 패션 중심지로 유명하여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 등의 상품들도 교역됩니다. 또한 뉴욕은 미국의 경제 중심지로서 다양한 산업과 기업들이 위치해 있어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교역됩니다. 뉴욕공항은 규모가 크고 다양한 항공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은 6개의 여객터미널과 4개의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입니다. 뉴욕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 중 하나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선두 기업들이 모여 있어 매년 많은 인적과 물적 자원이 출입합니다. 따라서 뉴욕공항은 세계 각국과의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은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뉴욕은 랜드마크인 자유의 여신상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유명한 명소들이 있어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각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상호 무역의 긍정적 발전을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11위 간사이 KIX 3815번.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은 일본에서 제일 큰 국제공항 중 하나이며 세계에서도 유수한 공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주로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부품들이 교역됩니다. 또한 일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과 게임 산업이 발전해왔는데 간사이 지역은 이 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애니메이션 혹은 한류 K-POP 관련 굿즈 제품들도 많이 교역됩니다. 간사이 공항은 일본 국내에서 제일 현대적인 공항 중 하나이며 지하철이나 JR 등의 교통수단과도 연결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간사이 지역 자체도 일본에서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로 오사카나 교토 등의 유명한 도시들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여 경제와 문화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나라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다음으로 밀접한 무역 관계를 갖고 있어 서로에게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 대부 TP 3890부터. 대만 대부 즉 타이페이 공항은 대만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으로 주로 반도체, 전자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산업에서 사용되는 부품들이 교역됩니다. 또한 대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IT 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이기도 하고 대만 자체에서도 유명한 여행지가 많아서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합니다. 타이페이 공항은 대만에서 가장 현대적인 공항 중 하나이며 공항 내부에는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들이 있어 여행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은 중국 대륙과도 가깝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대만에서 최근 중국으로의 식료품 농산품 수출이 제한되면서 한국으로의 수출길을 모색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대만의 파인애플 과자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한국산 식료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품이 아침햇살이라는 제품입니다. 대만에서 워낙 인기가 많고 한국에서보다 인기가 좋아 심지어 대만 기업에게 2,600억 규모의 매각이 될 정도로 대만에선 한국 식품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서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깊은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만은 IT 산업에서 선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과 함께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9위 방콕 BKK 4,034톤. 방콕공항은 수도인 방콕의 중심부에서 약 25km 떨어져 있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큰 공항 중 하나로 아시아 지역에서도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주로 전자제품, 의류, 식품 등의 제품들을 교역합니다. 공항 내에는 다양한 상점, 레스토랑, 카페 등이 있어서 여행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항 내에 호텔도 있어서 이른 시간에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나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태국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이며 서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방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은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간 무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콕공항은 무려 4위의 여객인원이 있는 상황으로 화물톤수도 많습니다. 8위 프랑크푸르트 FRA 4,973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 수준의 공항으로 유럽 내에서 많은 양의 화물을 처리합니다. 이 공항에서 주로 교역하는 품목은 자동차 부품,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이며 이는 독일의 제조업체들과의 무역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유럽에서 경제적인 중심지 중 하나이며 국제금융중심지로도 유명합니다. 독일이 세계에서 주도하는 자동차 산업과 같은 대형 기업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서 그들의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이 많습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공 노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독일과 같은 대형 제조업체들과 무역활동을 하는 등 경제협력 분야에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됩니다. 7위 싱가포르 SIN 5054톤. 싱가포르의 창이공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항 중 하나로 인천공항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로 전자제품, 의약품, 화학물질 등의 고가의 상품을 교역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자제품은 특히 두드러져 있습니다. 싱가포르 공항은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혁신적인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에너지 및 운영체제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이며 상호 무역 및 투자 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또한 싱가포르 항공은 한국과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항공 노선을 운영하고 있어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교역 및 관광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6위 시카고 ORD 6,541톤. 시카고 공항의 정식 명칭은 오헤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항입니다. 2005년까지 취향기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공항이라는 명성을 자랑했습니다. 이 공항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공항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 있는 화물 운송량을 처리하는 교역공항 중 하나입니다. 시카고 공항에서 주로 교역되는 품목은 전자제품,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합니다. 시카고 공항은 교통의 요지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인 시카고와 교외 지역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공항은 여러 국가와 지역과의 무역 및 관광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 활동에도 기여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 등의 화물이 시카고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수송되고 미국에서는 전자제품, 의약품 등을 수입하며 한국과의 경제 교류에 기여합니다. 5위 하노이 HAN 7,188톤.
베트남 하노이 공항은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에 위치한 국제공항으로 7,188톤의 화물이 인천공항을 오고 가며 교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공항에서는 주로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상품이 교역되고 있습니다. 하노이 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공항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인프라 개발과 확장이 이루어져 터미널이 현대화되고 고속도로 연결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하노이의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공항 내에는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이 입점하게 되어 여행객들에게 편리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역 경제 협력을 위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양국 간의 무역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며 국가 GDP의 30에서 40%가량이 한국 기업에서 생산하는 GDP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 내 한국 관련 기업들은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기계 부품 등의 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나라 간의 무역 교류는 경제적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베트남에서 유입된 많은 베트남 노동자, 베트남인 이민자들로 인해 양국 간 민간 교류를 바탕으로 한 화물 교류 역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위, 푸동 PVJ 7,752톤. 중국 상하이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공항 중 하나로 인천공항과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의 화물을 처리하는 공항입니다. 주로 전자제품, 의류, 식품, 기계장비 등 다양한 제품들을 교역합니다. 상하이 공항은 중국의 경제적 중심지인 상하이시에 위치하며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서 경제, 문화, 교통 등의 분야에서 높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금융 중심지로 대기업들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 건물들이 모여있는 상하이 푸동지구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상하이 협력기구가 출범한 이래로 상하이는 세계 국제 경제 중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경제 파트너 중 하나였으나 2016년 이후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거래가 다소 위축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천공항과 같은 교역공항을 통해 상호적인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하이는 한국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이며 심지어 한국산 우유는 상류층들에게 유통이 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산 상품이 인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3위, 홍콩 HKG 7,868톤. 홍콩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공항 중 하나입니다. 주로 전자제품, 식품, 의류, 장난감, 화장품 등의 상품을 교역합니다. 특히 홍콩은 식료품을 생산해낼 수 없는 도시국가 지역으로서 식료품 공산품을 많이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이 때문에 홍콩 내에서는 한국산 식료품들이 많이 유통되는데 고급 품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소득층들에게 소비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홍콩공항은 교통편이 매우 편리하고 첨단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로 현대적인 물류 화물 처리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홍콩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교류가 활발한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두 나라 간의 무역 및 투자 활동은 매우 활발하며 한국 기업들이 홍콩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홍콩 여행 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 홍콩 공항은 한국으로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2위, 나리타 NRT 8,090톤. 일본 나리타 공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공항으로 매년 많은 양의 화물이 오고 갑니다. 주로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고급 의류 등을 교역합니다. 특히 한국의 의류 패션 화장품은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제품들입니다.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특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리타 공항은 일본 도쿄에 위치하며 일본에서 가장 현대적인 공항 중 하나입니다. 최신 기술을 도입한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일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매장과 음식점들이 있어 많은 이들이 방문합니다. 한국에게 일본은 근접한 국가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익한 파트너입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무역 활동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또한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발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지역 안보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위, 로샨젤레스 LAX 11,400톤.
미국 LA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한국 항공사의 로고가 달려있는 건물입니다. 그만큼 로스앤젤레스는 한국의 항공산업을 먹여 살리는 도시입니다.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은 인천공항에 가장 많은 화물을 운송하는 1위의 교역공항입니다. 이 공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패션,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이 교역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는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로서 활기찬 도시 생활과 함께 해안과 산맥 등 다양한 자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은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공항으로서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다양한 항공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은 매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는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에서 수출되는 한국 제품들이 이 공항을 거쳐 북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위부터 1위까지 한국의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도시들과 공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배터리, 반도체, 휴대폰 같은 소형 제품들의 판매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만들어낸 명품 제품들까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넷플릭스 등의 플랫폼을 통해 해외의 한국의 작은 문화 제품들까지 널리 소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커다란 컨테이너 선박에 수출하는 비중보다 고부가가치 소형 제품들을 항공기에 실어 날라 판매하는 비중이 점점 더 크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전략TV 멤버십 회원을 모집합니다. 네모 버튼을 누르시거나 댓글 최상단을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